준비됐습니다. 예. 저는 지금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해서 국제안전보건전시회가 열린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는데요. 작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안전에 관한 모든 제품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제품은 산업용 웨어러블 제품으로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해주는 제품인데 저희 엔젤로보티스의 제품은 무동력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는 제품은 허리를 보조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운데 보시는 제품은 팔과 어깨를 보조해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보조를 모두 다 원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합쳐진 개념인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제품으로 허리와 상지, 즉 어깨와 팔을 모두 보조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력을 보조해 줌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봐 주시고 한 번 정도 더 해보시면 몸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들어보시면 이 정도 느낌이신데 제 보조력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주로 쉬실 때라든지 걸어다니실 때 예, 이렇게 하시면 보조력은 사라지고요. 똑같은 동작을 해보시면 차이가 있네요. 차이 있으세요? 이렇게 들 때 허리 쪽에. 예, 맞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초음파 카메라라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가 총 64개가 있는데 이 디카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어디서 누출되고 방전이 나는지를 찾아주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배관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로 이제 화면을 비치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서 누출이 나는지 이렇게 바로 이미지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또 이제 코로나 방전이라고 고압 쪽에서 또 방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압 쪽에서 절연이 파괴가 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출뿐만 아니라 고압 쪽에 코로나 방전, 그 다음에 진동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또는 어느 곳에서 또 소리가 나는지 그런 위치를 파악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전기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설비 하시는 분들, 또는 제조 하시는 분들, 안전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초음파로 그 영상화해서 잡아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금액을. 네, 얘를 길게 누르면은, 여기 밑에 바가 이제 지나가거든요. 완료가 되면은 여기 금액이 48만원 정도. 1년에 48만원 네. 나는데 저렇게 놔두면. 네. 근데 매년 놔두면은 매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안 잡아주면은, 전기세가 발생을 하고요. 또는 네. 저런 누출 부위를 안 막아주게 되면 이제 컴프레셔가 계속 돌게 되거든요. 네. 내오니까 도망갔어. 네? 내오니까 도망갔어. 네. 네, 저희 제품은 특수 소재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불을 끄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캡슐이라는 특수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화약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끊어내는 스티커나 로프나 테이프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 건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확산 방지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꺼집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배전반이나 분전반에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콘센트나 멀티탭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하나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인데 이렇게 콘센트나 멀티탭에 간단히 붙여주시면 안에서 불 난 거는 간단하게 자동으로 꺼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근데 스파크가 이 구멍으로 나왔을 때 먼지에 붙으면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끄기 위한 제품이고요. 불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데 불이 나면 불을 자동으로 이렇게 꺼버립니다. 이렇게 꺼집니다. 실질적으로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화재 자동 진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는 화재를 초기에 자동으로 진압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칼이 항상 돌출되어 있지만 손가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PP밴드나 케이블 타이 또는 랩지 같은 걸어서 커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칼이고요. 이제 프로라는 제품인데 누르게 되면 나오고 놓게 되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완전 자동 복귀 칼날이라고 해서 커팅이 시작되고 커팅 면하고 칼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칼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타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배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칼날이 손가락을 타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임 사고를 최대한 줄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라는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뻗어서 나오는 제품들이고, 중간에 칼에 걸어가지고 고정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통칼날이기 때문에 끊어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귀, 자동 복귀 칼날이라고 해서 커팅을 하실 때 커팅이 시작되면 슬라이드 면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놔주시고요. 커팅하고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안전모는 여성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뒤쪽으로 보시면 여자분들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이쪽 안전모는 구멍이 앞, 뒤, 좌우로 뚫려 있어가지고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실 때 보다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아, 이 안전모는 보안경까지 결합된 일체형 안전모인데요. 특기인데 상부에 작업을 할 때 상부의 시야를 보다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명으로 되어 있고 기홀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기적개를 저희가 장착할 수 있게 한 보다 더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전모입니다. 이 제품은 맨홀이나 탱크로리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사람을 빨리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구조형 삼각대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수동만 있는데 힘드니까 자동 수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제품의 사용한 방법을 설명해드리면 220V 가정용 전압으로 간단하게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상하로 올리고 내리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아무 때나 부착이 용이합니다. 만약에 전기가 없다 그럴 때는 수동으로 변화를 해서 고정한 다음에 여기 있는 핸들 있죠? 요 핸들을 풀어서 활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부착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고로, 그러니까 셀을 녹이는 1000도에서 1500도 정도에 되는 현장에서 이 방열복을 입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산소,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줘서 이 작업자의 탈수 현상을 방지를 하는 이 옷이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 호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작업자가 현장에서 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분 이상 서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 두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이 하면 여기 안면부의 습기 현상, 에어가 나오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열 두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고로 현장하고요. 그 다음에 셀을 녹이는 뜨거운 현장에서 에어를 불어 넣으면서 안에서 시원하게 조업을 할 수 있는 특수 방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3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에 와봤는데요. 안전에 관해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네요. 7월 6일 목요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